네, 안녕하세요. 오토헬드 김은기입니다. 최근에 랭글러는 이제 11년 만에 6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죠. 풀체인지 모델에서 이제 라인업이 좀 더 추가됐는데요. 투도어와 포도어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죠. 6종의 차량 중 한 차를 선택해서 아마 시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바뀐 랭글러의 성능성이 얼마나 대단할지 도심과 약간의 오프로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탑 모델은 포도어의 루비콘 파워탑 모델입니다. 포도어 모델의 전동식 루프탑을 갖춘 모델인데요. 97km/h 속력에서도 개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의 전 달리는 영역에서 모두 이 파워탑을 루프를 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개폐는 20초? 과거에 우리 집 랭글러에 비해서 편의 장비가 굉장히 많아졌죠. 브랜드의 차량에 비해서는 약간의 디지털 장비보다는 뭐든지 다 이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장비들이 많은 게 이 차의 특징이죠. 여기는 8단. 8단이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L 엔진이 얹어져 있고요. 기존보다는 다운사이징을 거쳤지만 출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게 특징이죠. 승차감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랭글러의 특징은 이제 구동 차체 바퀴 4개를 분배해서 운전자가 이제 스웨이드 바를 분리한다거나 그런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럼 스탑 앤 스타트 기능도 있고 기존에 비해서 그 랭글러의 특징이죠. 이 앞에 윈드 저 앞 창문이 굉장히 직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살짝 뒤로 눕혔다고 해요. 눕히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약간의 조절을 통해서 연비도 기존보다 한 약 40% 이상 올려놨다고 하는 부분이, 앞에 디스플레이는 한 10인치 정도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좀 기존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네요. 판에도 내비게이션 관련 정보가 표시되고요. 양쪽 왼쪽에는 타코미터,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디지털 계기판에는 뭐 평균 연비 그리고 연료 게이지 정보가 표시되고요. 중한 모델이다 보니까 2.0L 엔진 왠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좌우측 또 경보등도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서 표시가 되네요. 후측방 경보. 지도는 살짝 국내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지도보다는 약간 신인성이 떨어지네요. 되게. 예, 이제 독립문 앞을 지나고 있고요. 한번 루프를 열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루프가 열리고 있죠. 기존 랭글러를 생각해보면 이 루프가 전자식으로 개폐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열리는 거야 이거? 저 뒤! 뒤까지 쭉 열리네요. 이게 창문을 딱 열고 여름에 달리면 약간 오픈카 느낌이 확실히 들 것 같긴 하네요. 랭글러의 특징은 이제 이 도어도 이제 수동으로 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매력이죠. 과거 모델은 이제 바닥까지 이제 물청소가 가능했는데 이 모델은 물청소하기는 좀 그럴 것 같네요. 개방감이 약간 그냥 근데 완전 뭐 오픈카 느낌까지는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열리는 느낌? 산악이나 뭐 오프로드 코스를 달릴 때에는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속과 감속 페달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랭글러 여러 대가 시내에서 다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랭글러 색상이 지금 이게 거의 청개구리 색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연두빛 밝은 연두빛 색상이라 이제 편의 기능으로 열선 시트 핸들 열선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시트 열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풍 시트는 없고요. 시트는 과거에는 이제 직물 시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다 가죽으로 바뀌었네요. 최근에 나오는 뭐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다시 닫아볼게요. 근데 뭐
루프가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루프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여느 차량에 이제 루프를 완전 개폐하고 하는 그런 오픈카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엔진이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꺼졌다 켰다 할 때 반응도 그렇게 뭐 인지적이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무엇보다 그리고 여느 차량에 비해서 이게 이제 차고가 높고 운전자 시트 포지션도 좀 높다 보니까 제 앞에 차량보다 그 앞에 차량까지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운전하는 데 편리한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차가 커 보이고 이거 운전하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 뭐 어느 정도 도로 폭의 여유도 있고 그다지 불편하진 않습니다. 오프로드는 당연히 뭐 괜찮을 수밖에 없고요. 아, 이게 좀 약간 외부 소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심형 SUV보다는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많네요. 차 자체적으로 뭐 그런 소리 막 그 소음 같은 건 별로 없는데 외부에서 이제 소음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로를 빠져나와서 이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있고요. 제 옆에는 이제 IT조선의 안효문 기자가 함께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IT조선 안효문 기자입니다. 킬로미터 아워 속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이 풍차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네요. 저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김은기 선배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잘 들어갈까가 우려될 정도로 실내가 엄청 시끄럽네요. 원래도 랭글러가 조용한 차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금 지붕에서 들어오는 이 소리가 그쵸.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직물이잖아요, 지금 루프가. 떨려요, 막.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이 모델은 그나마 완전 오프로드 성향의 모델은 아니고 그나마 어느 정도 도심에서도 탈 수 있고 오프로드 성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약간 그 랭글러 모델 중에서도 약간 하이브리드성 성향이 있는 모델인데 지금 온로드에서 타기에는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으로는 차체 크기 뭐 이런 건 둘째고 주행 질감이 요즘 차들의 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뭔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르다. 아, 이게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이코닉하고 남들이 이제 길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모델이잖아요. 쟤 좀 쪽팔리잖아 지금. 다 쳐다봤고 헤리티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니아들한테 진짜 이 중고차 가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매니아가 많으니까 이게 몇 년형 뭐 무슨 모델 이런 걸 또 콕 집어서 찾는 분들이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그 정도만큼의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약간 희귀성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 차 감가가 특정 모델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핸들이 온로드 주행하기에 조금 운전대 이 특성이 좀 약간 가벼운 감이 있어요. 전체적인 크기도 온로드 주행하기에는 조금 자체에 비해서 좀 큰 감이 있고요. 루프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이게 굉장히 큽니다. 확대했습니다. 제거 안 해요. 네, 이제 중간 기착지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승한 모델은 포도어 루비콘 파워탑 모델입니다. 여느 모델들과 뭐 엔진이나 변속기, 파워트레인은 거의 동일하고요. 작년에 이제 풀체인지를 하면서 랭글러의 외관 디자인과 실내가 좀 바뀐 부분이 특징이죠. 이 모델 역시 랭글러를 상징하는 세븐 슬롯 그릴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리고 이 둥근 헤드램프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범퍼가 툭 튀어나온 게 이 모델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쪽에는 이렇게 안개등도 들어가고 앞에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운전을 할 때는 이 범퍼 튀어나온 게 그다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방향지시등도 위치해 있고요.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큰 일명 깍두기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네요. 연비가 8.2, 테일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게 바뀌었죠.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열리고 위에 창문을 이렇게 여는 방식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포도 모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여유롭네요. 이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딱 들어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루프를 개폐할 수 있는 방식이 되고요. 이런데 이런 커버를 제거하면 예, 루프를 수동으로도 탈착이 가능합니다. 아, 이 차체가 꽤 높습니다. 원래 디자인은 기존에 비하면 전세대 모델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뭔가 이 단추 그 버튼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잘 모아놓고 앞쪽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바뀐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네요. 루프는 이 위에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폐가 되는 방식입니다. 저 뒤쪽 2열까지 쭉 열리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개방감이 있죠. 이렇게 앞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변속기도 이렇게 아이콘 지프 랭글러를 상징하는 이런 아이콘을 넣어놨네요. 핸드브레이크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스웨이드 바 분리를 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듀 성능을 미니로 이쪽엔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만한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코닉한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효문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다른 기자분들하고 얘기도 좀 해봤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뭐 편의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온로드, 그러니까 일상 주행에서 괜찮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본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습니다.